9월 22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한국교회의 첫 번째 사제로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앙을 지키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일생을 소개하겠습니다. 1821년 8월 21일 김대건 성인은 충청도 솔매에서 김재준 이냐쇼 성인과 고 우르술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인의 증조부인 복자 김진우 비오는 박해 때 신앙을 지키며 옥중에서 순교했고 복자 김진우의 아들이자 성인의 작은 할아버지인 복자 김종환 안드레아도 칼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굳건한 신앙은 성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대건 성인이 7살이 될 무렵 성인의 가족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의 한덕골을 거쳐 골배마실로 이주했습니다. 성인은 골배마실에서 가까운 은희공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공소 순방을 하던 모방신부가 은희공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인의 총명한 모습을 눈여겨본 모방신부는 성인에게 세례를 주고 신학생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1836년 성인은 최양업과 최방재 등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마카오에 있는 신학교로 떠납니다. 1839년에는 마카오에서 밀란이 일어나 성인은 필리핀의 마닐라로 피신했습니다. 꾸준히 신학을 공부했던 성인은 1842년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통역관 자격으로 조선행 프랑스 군함을 타거나 요동을 자주 오가며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등 귀국을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귀국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인은 만주에서 부제품을 받았고 1845년 1월에 마침내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인은 조선에서 지내는 동안 신학생을 뽑아 교육하고 조선 지도를 작성하고 순교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성인은 다시 상해로 떠났습니다. 무사히 상해에 도착한 성인은 진자상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된 것이죠. 그 후 성인은 라파에로에 탑승해 다시 귀국길에 오릅니다. 성인이 조선에서 본격적인 사목활동을 했던 기간은 고작 1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성인은 용인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교우들을 방문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첫 세례를 받았던 은희공소에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얼마 후 성인은 선교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새 통로를 찾기 위해 연평도, 백령도를 거쳐 순위도에 갔다가 관원들에게 체포됐고 사실상 은희공소에서 거행된 미사는 성인의 생애 마지막 미사로 남게 됩니다. 성인이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했던 사실을 조선 정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성인을 서울로 압송해 여러 차례 신문하고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신앙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고 결국 세남터에서 순교해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죽음까지 무릅쓴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성인이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켜온 신앙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순교자 성호를 맞아 성인의 순교 정신을 기려보면 어떨까요?